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에는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 번째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적 봤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적 봤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셔서 바로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렸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구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가 그냥 맥빠진 메마른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힘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능력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능력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이 기둥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떠한 삶이 되었길래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기도의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정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그 엄청난 백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3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정말 치리하고 그리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아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런 이 사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데 모세가 항상 이 짐 바깥에 나가서 이 장막을 쳤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선권을 기도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정말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막을 취하 짐 밖에 쳤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가질까? 이 생각을 이 모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과 어느 만큼 가깝게 지내느냐, 하나님께 어느 만큼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주고 계속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영영한 승리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금년 새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팔이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고 산다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첫 시간을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제가 기도 처소들을 돌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 새벽 예배를, 정말 장소를, 처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도 처소를 만들고 기도하도록 하느냐? 성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책임지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같이 대화를 했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되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깊은 대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죄, 회개되어지지 않는 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이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알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아간이 아름다운 시난산의 외투와 그문을 싹 숨겼어요.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그냥 승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 내가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걸 꼭 은밀한 게 이게 숨겨져 있는 죄가 있나? 반드시 살펴보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깊은 기도는 안 됩니다. 그냥 소리로 떠들어대기만 하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짜증낼 수 있고 얼마든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줬으니까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과실을 용서해 준다.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줘.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거룩함을 교제하는데 거룩함을 막는 장애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순종이 안 되면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많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되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서로 소곤소곤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경지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요. 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나보러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왜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겠냐고요. 예? 그 음성을 듣기를 정말 싫은 거예요. 자꾸 기도만 하면 니느웨로 가라니까 아유, 귀를 아주 귀마개를 하고 그리고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이 순종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진짜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아유, 빨리 그냥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한 거야. 더 자꾸 들려지면 괴로워. 어? 그런데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보험방송을 틀어요. 또 그 얘기 또, 큐티를 하느냐고 성경, 또 이,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귀를 막고 살며.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눈만 감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아예 눈 뜨고 다녀, 눈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요리조리 피할까? 또 그 얘기가 들려올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죠. 이 벽을 깨야 되거든요. 이 벽을 깨야 된다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게 뭔지 이 벽만 깨면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 듣다가 걸려가지고 목에 가시같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그냥 아유 그냥 뭐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서 저렇게 어디서 막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게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즐겨 순종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두고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깊은 경지에, 신앙생활이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은 고사하고 그냥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의 방해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 가운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니 모세가 잘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러고 계속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이 모세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때마다 엎드려서 바로 그 악한 세력의 그 방해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모세가 제일 끝까지 정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번 화를 냈어요. 그것은 이제 이 물을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막 쳤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냥 이 물을 내지 못하겠다냐 그러면서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계속 건드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졌죠. 거기서 졌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할 때 이것을 잘 이기셔야 돼. 그래야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기도는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이 정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려면 기도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 몰입을 해야 되는데 기도 몰입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방해하느냐? 자꾸 분주한 삶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전화할 사람이 생각, 전화를 또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 보면, 불을 켜놨구나. 또 불을 끄고 와서 또 기도. 에픽업을 가야 돼요. 이거 뭐 하루에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도하려면 또 일어나서 뭐하고 또 일어나서. 이게 자꾸 생각을 분산시켜요. 예? 또,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마음이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기도가 안 돼요. 또 이 수면 부족해도 참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꾸 졸리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그리고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중언부언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 들어오실 때도 좀 잠 좀 푹 주무시고 오세요. 그냥 집에서도 피곤하고 교회 와서도 좋은 말씀이군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말씀에 팍 집중이 돼가지고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나간 거야. 그냥 정신이 나가서 그냥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뭔지 정신이 나가서 그냥 근데 왜 사람들이 웃지? 그러면서 그때 제 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자꾸 이 생각이 분산되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깊이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찬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들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 사탄 교회를 숭배하다가 은혜 받은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이 사탄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지령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 교회 시험 들게 하고 이 목사 쓰러지고 이 성도들 분열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금식기도가 열렸대요. 금식기도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쫙 열려지는데 그 교회를 아주 그냥 강한 빛으로 쫙 이 감싸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 교회에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강렬한 빛에 어떻게 침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 이 군대가 쫙 오더니 그 사단에서는 그냥 팍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 시험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귀신이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성도들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하신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사탄이 괴롭히지만 예수의 피,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의 권세로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돼요. 예수의 피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는 사단이 얼씬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 이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하길 원하는데, 그거는 미디어를 금식하자. 미디어 금식. 그러면은 미디어 금식은 평생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신년 축복성이 하잖아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인터넷과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를 해요. 그것까지 하지 않은 인터넷을 보는데, 꼭 신문하고 오락, 게임, 뭐 쓸데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끊자 이거예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딱 한번 4일간 미디어 금지를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몰입하고 이 은혜 받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4일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그 소식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세상 잘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많은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너무나 분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때까지 설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만 듣고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새해는 주님과 좀 가까워지고, 내가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냐? 예수님.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정말 그분과 아주 친밀한 좀 교제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된다면 2014년, 아니 우리 일생 평생이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